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4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9시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강사님을 위한 줌 강좌입니다. 우리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강사분을 두 조로 나눠서 주니어와 시니어로 나눴습니다. 주니어 시니어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연령과 그리고 초음파의 경력에 따라서 주니어 시니어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당분간은 주니어 시니어 선생님을 통합해서 강의와 이 웹 심포지엄을 하고 나중에는 다시 분리해서 웹 심포지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니어 시니어 웹 심포지엄에 참가 선생님 명단을 보겠습니다. 먼저 주니어 선생님은 김인영 선생님, 다음 호칭을 생성하겠습니다. 차진훈, 보교섭, 전동섭, 성준민, 큰허경, 작은허경, 권민간, 김지원, 민지호, 이민영, 정현정, 박은식, 권민구, 박종설, 이상인, 김신념 쌤. 이상 7분이 됩니다. 김신념 쌤은 우리 스무사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의 총무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 시니어 멤버를 소개해 드립니다. 시니어 멤버는 한공창 선생님, 박상로, 이정찬, 이규철. 이규철 선생님은 우리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회장님이 됩니다. 이서희, 이민영, 문규, 이금호, 우성민, 원종은, 송강식, 강남주, 양재천, 박규태, 이성아, 김현수, 허정근. 이상 17분이 되십니다. 초음파 경력하고 나이 순서를 따라가 이렇게 나눴습니다만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니어 시니어 임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당분간은 주니어 시니어 선생님을 통합 강의를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주니어 시니어 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니어 시니어 만든 것은 아무래도 전 회원을 묶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 선생님이 이 질문하는데 조금 장애가 있을 수가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시니어 선생님 따로 분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웹 심포지엄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에 우리 저 김현정 저희 딸이 이렇게 지금 이제 리모트 미팅 서울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이렇게 중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하고 있네. 카톡방? 카톡방 어떻게 띄우는데? 스무사 선생님이 띄워줘야 돼. 스무사 톡방을, 여기에 스무사 톡방을 찾아가지고, 스무사 톡방이, 여기 없어? 안 갈렸어? 그렇지, 그렇지. 스무사 톡방이 있는데 여기 띄야지 싶은데 여기 안 띄었나? 스무사 주니어 시니어 있는데 너 따로 만들었어. 스무사 주니어 시니어 꼭 봐 찾았지?
스무사 톡방 있는데. 스무사. 그렇지. 스무사 강자 주니어 시니어. 스무사 준 강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전동서 쌤이 들어오셨네요.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4일 우리 스무사 줌 웹 심포지엄 첫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아주 많은 선생님들이 들어오지를 못하셨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줌 심포지엄이 처음이라서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굉장히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전동석 선생님 벌써
들어오셨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내과 의사가 알아야 할 간장질환의 초음파 진단팁이 되겠습니다. 간구역을 이해하고 병변을 놓치지 않는 간장 스케일법입니다. 이태한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같이 강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퀴노의 아나토미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을 구역별로 8번 구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세그멘트는 바스큘러 인플로우드 아웃플로우 빌리어리 드레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그멘트의 센터 부분은 포탈빈, 헤파틱 아트리, 바일 닥트가 각 세그멘트의 센터가 있고 각 세그멘트의 경계는 그렇게 헤파틱 베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간 초음파의 퀴노를 볼때 포탈 베인을 따라서 이 트레이싱을 하고 포탈 베인이 각 세그멘트의 중심이 되고 그 배념부에 헤파틱 베인이 경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퀴노 아나토미 이 초음파는 똑바로 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우리가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그멘트의 리가멘텀 베노슴 횡격막이 됩니다. 이쪽이 S1이 됩니다. 그렇게 여기 S1이죠. 여기에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의 리브 세그멘트고 이 세그멘트는 눕혀 가지고 본 세그멘트가 됩니다. 다음에는 여기 S2, 레프트 로브의 레프트 포탈 베인의 라테랄의 슈페리얼이 되고 이쪽이 S3 영역이 됩니다. 인페리얼 됩니다. 왜냐하면 초음파 스캔에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프로브 쪽은 인페리얼, 횡격막 쪽은 슈페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그멘트 4, S4가 됩니다. S 레프트 로브의 미디얼 세그멘트 됩니다. 그리고 쿼데이트 로브 라테랄 슈페리얼 라테랄 인피리얼 미디얼이 됩니다. 라이트 리버를 보시면 횡격막에 가까운 부분이 세그멘트 7번 요 부분이 됩니다. 7번이 되고 여기 5번이죠. 5번 안테리 인피리얼 5번 6번 포스테리 인피리얼 요거는 포스테리 슈페리얼입니다. 안테리어 슈페리얼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초음파상에서 서브코스탈에서 포탈 베인이 보이는 레벨에서는 안테리어 슈페리얼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 다음 영상을 이렇게 세그멘트 나눈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리버에서 볼때 굉장히 중요한 스캔을 볼 때는 리버뿐 아니라 모든 게다 그렇습니다만은 브라인드 에리어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리브의 브라인드 에리어, 라테랄 세그멘트의 엔드 부분, 그 다음에 S8번 부분, 그 다음에 S8번, 7번 부분, 돈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포스테리어 인피리얼 부분이죠. 여기에 6번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브의 라이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다소 놓치기 쉬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레프트 로브의 미디얼 세그멘트의 바로 복백 직하 부분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스캔할 때 이렇게 항문 자리에서 이렇게 틸팅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스위핑 하면서 틸팅하면 병변을 놓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캐닝을 우리 할때 세그멘탈 어프로치 파렌키마에 대해서 파렌키마의 세그멘탈 어프로치. 우리가 리버를 볼때 스캐닝을 할 때는 각 세그멘트를 인식하면서 스캔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렌키마 볼 때는 리프렉티빌리티, 반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어테뉴에이션, 감쇄가 어떠냐, 유니포미티, 이 병변이 이 실질이 균질하느냐, 또 텍스트가 고액호냐 저액호냐 이런 걸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피스를 관찰하고 사이즈를 관찰하고 바스 베슬과 덕탈 모폴로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파렌킴은 우리가 이 리브의 실질 에코, 에코에는 아주 파렌킴이 잘 나오도록 우리가 에코가 잘 나오도록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파렌킴의 관찰은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 리브의 파렌킴을 스무스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부드러운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컨트라스트를 좋게 하는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초파에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히버리면 화면이 부드러운 영상이 되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좁혀버리면 화면이 거친 영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이나믹 레인지를 높여버리면 이 결절의 그 컨트라스트 대조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레인지라든지 컨트라스트를 조절해가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영상을 가장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뎁스, 게인, 포커스, 티슈 하모니 이미지를 잘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볼 때 게인을 이렇게 높이거나 낮고, 또 포커스를 자기가 보려고 하는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하모니 이미지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기계는 전부 다 하모니 이미지가 추가되는 영상이 됩니다. 하모니 이미지에다가 펀더멘털 이미지를 믹스한 영상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뎁스입니다. 아유, 이태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얼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뎁스와 포커하고 우리가 줌인데, 뎁스가 가령 내가 보는 영상이 표면에 있을 때 타겟되는 뎁스를 얕게 해줘가지고 화면을 키워야 되죠. 또 우리가 보는 화면이 중간에 있고 이 좀 더 크게 보려면 뎁스를 키워주면 화면이 잘려버리기 때문에 줌을 사용합니다. 줌을 사용하면 센터에 있는 화면을 키우게 돼서 좀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초파검사 하시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이 화면에 그 영상을 3분의 2나 반만 이 차지하도록 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 화면을 영상에 꽉 채우도록 해줘야 됩니다. 정상 리버는 유니폼 리프렉티빌리티 합니다. 유니폼하지요. 그리고 라이트 키드니 콜텍스하고 대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콜텍스하고 비교해볼 정상 리버는 라이트 리버의 콜텍스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로 관찰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리버와 키드니 비교하면 리버는 키드니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리버하고 스프린하고 에코를 비교하면 스프린이 리버보다 조금 더 강한 에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판크레아스는 어떠냐? 판크레아스는 하고 리버의 관계는 다양합니다. 젊은 사람에서는 이 판크레아스하고 리버 에코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에이지가 높아질수록 이 판크레아스의 에시나이 주위에 팻이 필트레이션 돼서 판크레아스의 에코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판크레아스 에코는 키드니의 중심 에코 복합체에 비해서는 훨씬 에코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의 서피스를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피스가 노즐 스무스하느냐, 노즐라리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특히 이제 간의 서피스에 노즐라리티가 있을 때는 이 보드를 앵글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리브의 서피스에 라테랄 체감의 엔더가 보통 스무스한데 어떤 경우는 이 블런팅 하기는 있거나 또는 노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피리얼 보드를 잘 봐야 됩니다. 리버 시로스에서는 임피리얼 보드가 노즐라리티가 안테리얼보다 슈페리얼보다 임피리얼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피를 줄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할 때 잘 모를 때는 우리가 리니아 프로브로 간에 이래 서피스에 노즈럴리티가 있느냐 없느냐를 관찰할 때는 리니아 프로브 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보고 있고 시로시스 할 때는 노즈럴리티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상 리버는 이 심하버 종단상에서 프로브를로 컴프레션 하면 정상 리버는 이렇게 큰 케이브하게 들어갑니다만은 리버 시로시스가 딱딱해지면 프로브로 눌려도 큰 케이브하게 들어가지 않고 리버 자체가 밑으로 디센딩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정상 리버의 크기를 어떻게 재느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많습니다. 늘 컨퍼런스 갈 때마다 이 묻는 게 바로 리버의 크기를 어떻게 사실은 참 이 리버의 크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너무 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 크지나 작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리버의 노멀 디멘션을 이렇게 체계는 미드 크래비큘러 롱지에서 11cm, 미드 크라 안테리어 롱지 안테리어 슈퍼리어스는 8cm, 그 다음에 미드라인 롱기 추디란에서는 8cm, 그 다음 미드라인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는 5cm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대부분 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외우는 것은 8cm, 6cm를 많이 기준을 합니다. 미드라인 롱지에서 8cm, 이거는 레트로브 라테랄 세그먼트죠. 미드라인에서 에피다이미터 6cm, 86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미드 크랩의 롱지는 11, 미드 크랩이나 안테리어 포스는 8, 그렇게 8, 6, 11, 8 이렇게 이해해두시면 좋겠습니다. 8, 6, 11, 8. 그래서 보통 레프트 로브의 AP 다이메터가 6cm 이상 되면 커졌다. 그 다음에 그 미드 크래피켈의 AP 다이메터가 8cm 이상의 이상되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치는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이제 리델스 로브에서 리브의 포스테리어 임페리얼 로브가 커져 있는 걸 리델스 로브로 하죠. 이렇게 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헤파토메갈리로 오인하는데 이것은 정상의 베리언트입니다. 그리고 노멀 리브가 렁이나 하트 디지에 있을 때는 리버가 밑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해가지고 정상 리버 크기 때 큰 라지 리버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요 다이메타 재는 거죠. 네, 요 다이메타. 카우데이트 로브는 사실은 별로 뭐 큰 메저먼트 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카우데이트 로브가 판크레아스 헤드 각까지 어프로치 할 때는 판크레아스 코데이트 로브가 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는 이 코데이트 로브의 트랜스버스 다이메타가 라이트 로브의 3분의 2 이상 되면 커졌다고 보여야 되고 AP 다이메타가 랩트 로브의 2분의 1 이상 되면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상은 트랜스버스 다이메터가 라이트 로브의 3분의 2, AP 다이메터가 2분의 1 이하로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메저먼트 하는 경우 없고 그냥 육안적으로 보고 여기 IVC고 리가멘텀 베노슨 여기 S1이죠. 육안적으로 봐도 S1이 커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바스큘럴 혈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브에는 혈류가 이제 포탈 베인, 헤파틱 베인이 이제 우리가 보이죠. 헤파틱 아트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파틱 아트리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정상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헤파틱 아트리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첫째는 리버 시로스의 포탈 하이퍼텐션이 되어버리면 리버의 포탈 비니 블라플로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리버의 블라플로를 보충하기 위해서 헤파틱 아트리가 딜라테이션 됩니다. 그래서 리버 시로스 포탈 하이퍼텐션의 칼라 도플러를 해보면 포탈 비니는 잘 안 보이는데 헤파틱 아트리가 보이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가 됐을 때 알코올 헤파타이티스에서 이 헤파틱 아트리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 왜 그러면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에서 헤파틱 아트리가 늘어나냐? 원인은 잘 모르지만 알코올릭 리버 지지에서 이 리버의 세포들이 톡식 인절을 많이 이스케미 인지를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헤파틱 아트리가 딜라테이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레프트 로브에 많이 딜라테이션 돼서 딜라테이션 된 헤파틱 아트리가 포탈비엔 따라 보여서 이걸 바일닥트가 늘어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해서 슈도 파레럴 채널 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포탈비엔이 리버의 세그멘트 안한데 제일 중요하고 헤파틱 베인은 각 세그멘트의 이 경계를 나타냅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레프트 헤파틱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죠. 미들 헤파틱은 레프트 로브 라이트를 나누고 라이트 헤파틱 라이트 로브의 안테리어 포스를 나눴습니다. 이건 레프트 헤파틱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미디아를 넣고 요 랩터 로브의 헤파틱 빈의 브랜치는 라테랄의 슈페리얼 임피리얼을 디바이드 하는 경계가 됩니다. 자, 포탈 빈의 에코는 포탈 빈의 월의 에코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에코제니 갑니다. 그리고 포탈 빈의 월은 브라이트 이렇게 밝게 보입니다. 이 이제 포탈 월에는 글리슨 캡슐 있고 간의 림파틱 너브 커넥티브 티슈에 다양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포탈 빈 이거는 간문부에 들어가서 통해서 리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탈 빈은 이렇게 호라이전트하게 오리엔테이션 되고 그 헤파틱의 로브하고 세그멘트 안에 있습니다. 블라플로우는 간문부에서 간의 페리페로 가는 것을 헤파토 피탈 플로우로 갑니다. 리버 시로스의 포탈 하이퍼텐션이 굉장히 심해지면 헤파토 퓨갈 리버에서 오히려 거꾸로 하일룸 쪽으로 역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면 리버의 블라플로우는 전적으로 헤파틱 아트리가 담당합니다. 블라플로우가 헤파틱 아트리를 가가 포탈 비인을 통해서 역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플러로서 포탈 비니의 블라플로우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헤파틱 비니는 월레코가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전혀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헤파틱 비니도 이 초음파 밈이 직각으로 만나면 이런 데는 보시면 월레코가 보이죠. 월레코가 얇기 때문에 초음파 밈이 직각으로 만나지 않으면 월레코가 잘 안 보이죠. 예. 그 다음에 로비와 세그멘트의 경계가 있어서 경계가 돼서 아나토미컬 디바이드 그 해부학적으로 갈라지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IVC 쪽으로 이렇게 점점 붉어지죠. 플로우가 그러니까 이 간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이쪽이 위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 미들 헤파틱 빈, 라이트 헤파틱 빈, 레프트 헤파틱 베인, 요거는 레프트 헤파틱 베인의 브랜치가 됩니다. 칼라 도플의 헬류가 블루 칼라란 것은 헬류가 이제 방향이 프로브에서 멀어져 간다는 뜻이죠. 동맥 정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리가멘텀 테레스입니다. 이거는 원래 움비리칼 베인의 페탈 렘난트. 어릴 때 우리가 움비리칼 베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요 안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는 요 부분에 남아있는 부분에 렘넌트가 오레츄레이션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80번 리가멘트가 위 전면에 있어가 쭉 80번 리가멘트 들어와서 이렇게 와가 끝이 되는 부분이 바로 터미네이션. 그게 80번 리감 겸상인대의 마지막 터미네이션, 라운드 터미네이션이 바로 리가멘트 테레스가 됩니다. 이거는 레프트 포탈 베인의 움비리칼 포션하고 조인됩니다. 포탈 하이퍼텐션 될 때는 이게 리캐널리제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가멘트 테레스하고 메스하고 칼시피케이션하고 DDX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이걸 칼시피케이션 메스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탈 하이퍼텐션이 아주 심해지면 여기 블라플로가 움비리칼 베인에서 이렇게 나와서 블라플로가 이렇게 프로브 쪽으로 하나입니다. 리캐널리제이션이라고 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리버 시로스 포탈 하이퍼텐션이 굉장히 심해지면 움비리칼 주인에서 베인이 늘어나는 걸 복벽의 베는 걸 카프다 메도사 사인이라고 하죠. 메도사의 그 머리카락입니다. 우리 메도사의 머리카락, 메도사를 많이 보는 것이 저 머리카락 뱀으로 되어 있죠. 근데 스타벅스에 가보면 이쁜 여자가 머리카락을 흐트리고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 여자는 사이렌입니다. 사이렌. 그러면 스타벅스 이름 뭐냐? 이 스타벅스 이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메베딕이라서 그 해양 소설 고래 잡는 이야기, 하얀 고래를 잡는 그 하얀 고래가 흰 백자, 경자는 고래 경자, 백경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백경의 소설에 나오는 이 갑판장이 스타벅스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그 이름을 따서 스타벅스로 짓습니다. 자, 스타벅스가 누구냐? 백경, 메베딕에 나오는 갑판장의 이름이 스타벅스입니다. 리가멘트 테레스는 우리 테레스를 설명해 드렸고, 리가멘트 베노스입니다. 리가멘트스는 덕터스 베노스의 페탈 렘넌트가 오브리추레이션 되었습니다. 리가멘트 베노스는 S1과 S2를 디바이드 하죠, 리가멘트. 자, 리버 시로시스나 이렇게 되면 이쪽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래서 S1과 S 사이의 틈새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로스염 리브가 슈링키 되면 각 세그멘트의 경계부가 많이 늘어지고 그게 패티슈가 큐뮬레이션 되는 소견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아나토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장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가게 이제 리브에서 보이는 해부학 부정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루틴 스크린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복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많은 선생님이 참여해 주신데 아마 다 모두 다 이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PC로 보십니까? 노트북으로 보십니까? 이태한 선생님 소리를 좀 예? PC로 봅니까? 노트북으로 보세요? 노트북. 예? 노트북. 아, 노트북. 노트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노트북인데, 쌤들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시거든요. 제가 다른 이제 하는 줌 강좌에서 10분이 들어오시면 3분만 노트북 보고 7분은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왜 노트북을 보시지? 왜 스마트폰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의 대답이 아, 집에 노트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엔 노트북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모두 다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을 잘 안 씁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노트북 회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KTX나 SRT 보면 옛날에는 노트북 가지고 전부 다 작업했는데 요새는 아이패드 가지고 전부 다 게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넷플릭스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노트북 장사도 이제 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태환 선생님, 중 강의에 보니까 음향이라든지 이 그다음에 영상은 잘 나오시는지요? 아, 이때 맞다. 이태환 씨의 남편이고 내가 이름을 갑자기 그렇죠. 저번에 에드 선생님이지 않나. 아이고 이름을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난다. 아이고 백선엽 장모님을 이모 아니다. 그렇죠. 이모부죠. 예. 아, 예, 선생님. 강의들에게 뭐 복습에 있는 기분인데 강의들에게 이해가 좀 잘 되십니까? 예. 예, 복습 기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 또 들어오신 분이 없는지 얼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어요, 다른 분? 다른 분은 좀 들어오신 분은 제법 많았는데 모두 다 스마트폰으로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도 좋습니다만은 보신 분 강남주 선생님 이름을 갑자기 잡으셨어요. 다른 분 혹시 노트북으로 말고 스마트폰에도 얼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어요. 그럼 할 수 없습니다. 강남주 선생님하고도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강의가 이 리모트 미팅, 이 줌을 쓰는 강의가 점점 보편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도 이 지금 이 화상 원격 영상 강좌를 그 툴을 지금 곧 준비하고 있다 하니까 앞으로 아마 이 보편화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로 질의응답도 이 뭡니까 줌을 통해서 서로 쌍방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지금 굉장히 관심 많고 우리 서울 메디칼 총파 선생님을 줌에 초청해가 당분간은 제가 강의하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또 강의하고 그런 식으로 또 서로 모르는 걸 서로 디스커션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우리 그 강좌의 스무사의 주니어가 17분, 신의 17분 이렇게 디바이드 했습니다. 당분간은 통합하고 나중에는 활성화되면 디바이드 해가지고 따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강남주 쌤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중 강의에 대해서. 예? 예? 큰 소리로. 예? 예? 예. 아, 그러세요. 소리가 마이크 역시 조금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하나 사가 하니까 음량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만은 얼굴을 안 보여줘가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에는 내일은 안 하고 목요일 날 할까 싶습니다. 목요일 날 2차 우리 스무사 중 강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모든 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화면 끄겠습니다.